예, 안녕하십니까. 김정희 플라워의 종영사 이병우입니다. 예, 요번 시간에는 우리 수목 식재 후 작업인 숲이 감기에 대해서,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숲이 감는 이유는, 여름에는 햇빛이 타는 것을 방지하고, 겨울에는 또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숲이를 감아주고, 병균을 갖다 모아가지고 잡는 잠복수 역할도 하는 것이 우리 숲이 감기의 여러 가지 목적이죠. 자, 그러면은, 먼저 요 숲이 감기에 하는 재료를 보면은 요 녹화마대입니다. 요 녹화마대는 이 보면은 황마로 만든 섬유시트입니다. 옛날에는 새끼나 집이나 새끼로 했는데 지금은 녹화마대 해가지고 자연적인 요런 재료가 잘 나와 있다. 자, 그러면 먼저 숲이 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일 먼저 할 거는 요게 제일 바닥에부터 요래 감아 올려가지고 그지? 요래 감아 올려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감아 올라간다. 요거면은 숲이 감을 때는 서로 겹쳐가지고 요래 해야 된다. 요거면은 숲이가 요래 서로 요래 한 10cm 정도 이렇게 겹치도록 요래 올라가야 됩니다. 요런 식으로 겹치도록 그지? 예, 요런 식으로 겹치도록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요래 감아 주면 된다. 10cm, 20cm, 30cm 대중소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거는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리겠죠. 뿌리분을 묶는 용도로 쓰는 것도 뿌리분 감기에 하는 것도 있고 뿌리분을 만들 때 하는 것도 있고 또 요런 우리 숲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래 감는 목적도 용도로도 쓰고, 예. 녹화마대는 참, 요, 보면은 잘 나왔죠. 예. 예, 서로 요런 식으로, 요래 물리도록, 요런 식으로 물리도록 요래 감아 올라가면 된다. 여기 보면은 우리 동결심도가 있는데, 우리 남부지방은 약 5, 60cm, 또 중부지방은 한 1m 되는 그런 동결심도가 되는데, 그 동결심도 이상 정도는 감아줘야 되겠죠. 요래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으로 여 가지고 밑으로 땡기 누르면은 여기 딱 꽉 잠해지겠죠. 이런 식으로 그지? 예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숲이 감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